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또 우리 국제대학 창립에 또 참여해서 말씀 전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위해서 말씀 또 선포하시고 또 CGN 또 TV 방문하셨고 오늘은 중국 심천에서 관련된 분들, CGN 관련된 분들도 만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또 내일 귀국하게 됐는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불편함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숨맞춘 전도집회가 이제 각 순빌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맞춤전도 세미나가 4월 17일 오후 6시 반에 서빙고 두란노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신문을 참조하시고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드림터치폴과 또 희망교복 나눔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서빙고에서 진행하는 스쿨인데요. 우리 이주민 선교학교가 이번 주 3월 15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주민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또 나눔과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재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선교지도 가야 되지만 해외에서 오신 많은 이주민들을 또 제가 섬기는 귀한 사역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또 아이스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목양 예배가 3주간에 걸쳐서 차세대 교사 부흥회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는데 꼭 교사치망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효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나라 가운데 또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온전한 공의가 또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통과해 낼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길갈, 또 북쪽의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보면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미안의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의 정복의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다섯 지파는 정복한 땅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만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각 지파에 세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래서 21명의 정탐꾼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또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곱 개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곱 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비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의 땅을 제비 뽑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는 땅을 분배합니다.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낀 자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은 대략 동서로 40km 정도 그리고 남북으로 한 24k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두 지파 사이에 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만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이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받음으로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에 어떤 갈등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완충 지역이 돼서 두 지파 사이의 갈등, 경쟁을 극소화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땅이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두 명의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신약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사울이라고 하는 선교사인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와 함께 공유하게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분리되게 될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에 속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냐민 이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이 아무 의미 없이 제비 뽑힌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 두 지파, 강력한 두 지파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소유한 도시들이 나중에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땅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아니 지금도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작다 여길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중에 작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잘 웃었던 것 같아요. 잘 웃는 얼굴입니다. 인상이.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 어떤 분의 이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남자가 눈웃음을 치냐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근데 나중에 아무튼 철이 들고 또 저를 보게 되면서 이 웃는 이 얼굴이, 이 눈웃음 치는 이 얼굴이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좋은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귀하게 보지 못했었다가 그걸 귀하게 깨닫게 됐을 때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자그마한 땅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많은 역할하는 도시들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때문에 유다 지파와 늘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비록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지파는 늘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사역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일이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고 일이고 사역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과 사역,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베냐민의 땅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또 복잡했습니다. 아주 작은 땅인데도 복잡한 지형을 분배받게 됩니다. 비탈이 있고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성도 있지만 골짜기도 있고 좁은 땅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땅입니다. 산지와 황무지와 평지도 있지만 골짜기가 있는 아주 골고루 갖춰진 그런 땅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 처음 읽는 그런 도시들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벳 호글라, 에메, 그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라마, 부에론,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겐, 이르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길라스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 여호수아서를 얼바인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 분배해가지고 설교했는데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처음 있는 것 같은 너무 아무튼 아까 처음에 나눈 본문은 좀 쉬워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을 제가 막 아무튼 찾아보고 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무튼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세 가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 왜 우리는 넓은 땅을 받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비옥한 땅을 받지 못했나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왜 우리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라고 다른 지파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베냐민 지파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불평하거나 비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 사이에 끼어있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 블레셋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요셉 지파는 또 이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또 이웃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된 거죠. 많은 것을 받았는가, 적은 것을 받았는가,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 깨달음의 깊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운 상황들,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진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항로는 그쪽이 바꾸시오라는 그런 짧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부른 불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미국의 목화를 재배해서 큰 수입을 올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베빌이라는 벌레가 나타나서 그 목화 작물을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목화 대신에 해충의 해가 적은 땅콩을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새로 시작한 땅콩 재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목화를 키울 때보다도 더 큰 이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 농부들은 이 마을 강장에 해충 베비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불행,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책은 썼어요. 저는 이 비슷한 것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농장인데 원래 저희가 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기간 동안 IMF가 오게 되면서 저희는 그 난을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선인장으로 바꿨는데 그러나 그 품목을 바꾼,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바꾼 그 선인장이 우리 농장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해석한다면, 감사를 선택한다면 불행도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땅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받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산지나 황무지나 골짜기나 평야 땅이 어떤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것은 그냥 땅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함께 하는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가,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축복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2절에서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가 되고 서쪽은 단 지파의 동쪽 경계가 되고 동쪽은 요단강이 된다는 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지파 사이에 있고 서쪽과 동쪽 단과 요단강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그 경계를 지켜야만 됐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경계를 잘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고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경계들을 보여줍니다. 삶에 경계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도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 넘게 되면 아픈 거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물질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또 이 정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마음껏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 경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땅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의 경계를 벗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이 경계를 통해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넘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실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뭐냐면 실수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수 속에 숨는 겁니다. 아니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죠. 실수하면 안 되죠. 죄를 지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무감증에 걸린 것처럼 그것을 죄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렇게 패역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겉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많은 탐욕과 욕심과 욕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 경계를 넘었다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나 아니면은 도리어 진짜 엉뚱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그 실수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늘 표어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베냐민의 땅 분배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경계를 지키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엎드려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